그러니까 1대1로 지금 4명이나 3명으로 하는 반을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훅 꼬시는 고수들은 예상된 멘트를 안 해요. 이 수업은 앞에 시간에는 저랑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상품 소극적 셀링 포인트 잡는 거, 표현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클리닝을 해드리고, 2부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베리, 스칸디나비아의 황금. 이게 37도C가 뭐죠? 이건 어떤 의미죠? 올려주는 거, 체온을. 아, 체온을 올려주는군요. 네. 어떤 근거로 체온을 올려주죠? 그 아티클라드리어, 링건 베리가. 모든 식물에는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였어요. 이렇게, 예, 예. 모든 식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항산화라는 게 뭐죠? 산화되는 거. 왜? 자외선,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 부분을 본인이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왜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창과 방패가 있잖아. 그걸 또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디서 해독하죠? 그 해독을 간에서 해. 근데 염소는 먹어도 되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염소는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해독작용을 간에서 우리는 못하는 거야. 독버섯을 먹는 염소가 있어요. 멀쩡해요. 항상 창과 방패의 싸움. 그렇죠? 그런데 과일에는 독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과일은 독이 없어요. 과일의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드셔주세요예요. 나를 과일 안에 씨가 있잖아. 네. 나를 먹어야 배출해서 씨를 퍼뜨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리로 돌아올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가장 항산화 성분이 많은 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초록잎 홍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추출물. 네. 그게 어디냐면 뉴질랜드의 그 적도 지방의 햇볕이 제일 강한 데 사는 홍합이 제일 항산화 성분이 많대. 홍합 중에 그 자외선을 그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버틸래니까 몸에서 항산화 성분이 나온 거야. 그런 식으로 가장 혹독한 곳에 사는 곳에 식물이나 동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곳이 어딜까? 가장 추우면서 가장 자외선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백야가 있는 곳. 며칠 동안 자외선을 맞을까요? 73일간 단 하루도 밤이 없는. 73일간 그 햇볕을. 그리고 오존층이 또 없잖아 거기는 또 이렇게 뚫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외선이 들어와요. 그거를 버티고 자란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나온 열매가 또 있네. 그 식물과 열매는 어떨까? 항산화 성분이 어떨까? 어마무시하겠죠. 어마무시하겠죠. 그 양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요거예요. 완전 유로 동전에서 그래서 베리 중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항산화 성분도 항산화 성분인데 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장내 미생물을 힘을 주네. 장내 나쁜 미생물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에 힘을 실어주네. 이게 진짜 중요하네. 자, 항생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새 균을 없애. 근데 좋은 균만 없애. 나쁜 균만 없애니까 좋은 균도 없앨까? 좋은 균도 없애거든. 그게 약이에요. 항생제. 항생제 먹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몸이 망가집니다. 균형이 깨지는데 이 베리는 들어와서 천연인데 이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유익균에 힘을 실어주니까 정말 강력한 응원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 없이. 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더 궁금하면 이제 얘기하면 되겠지? 그 컬러푸드가 좋은 이유가 컬러푸드 들어보셨죠? 네. 파프리카가 좋은 게 빨간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색깔이 왜 나오냐면 항산화 작용이에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딸기는 한국 딸기에 비해서 이렇게 다릅니다. 더 빨개요. 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푸드도 그런 원리입니다. 색을 낸다는 건데 그런 의미예요.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서 예, 컬러푸드와 함께 73일에 같은 잠 못 이룬 밤 이걸 버티고서 나온 거니까 뭐 어마무지하겠네. 듣자마자 사고 싶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10-4274-1163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제가 직접 화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